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왕십리역에 있는 세하 헤어에 방문을 했어요. 미슐랭 염색 맛집. 굉장히 염색을 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염색 교육을 받고 있는 김세하 원장님이신데, 마침 오늘 멋진 머리를 염색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와서 같이 코칭도 하고 같이 시술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컬러의 오늘 결과를 보시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예, 염색 맛집, 미슐랭 맛집입니다. 세하 헤어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문을 막 했는데 이미 시술 들어가셨네요. 저희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예. 비포 사진 보여드리고 결과 보여드려야 완벽한 어떤 것들이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원장님께 비포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질문하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따라하십시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지금 어떤 상태셨나요, 고객님 머리가? 지금 투톤이셨고 네. 밑에 네이프 쪽은 이미 색깔이 조금 밝게 먼저 빼놓은 상태셨고 그러네요. 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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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조금 어둡게 예전에 블루를 하셨던 상태셨거든요. 네. 그냥 요즘 유행하는 걸로는 이제 시크릿 투톤. 네, 그쵸? 시크릿 투톤을 하셨다. 네, 네이프 쪽을 좀 밝게 네네. 진행하셨던 머리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어떤 작업이신 거죠? 지금 그래서 앞전에 블루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카키빛이 많이 돌아서 위에 쪽에 약간 색소를 먼저 빼내려고 탈색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좀 손상이 좀 있으니까 위부터 작업 먼저 하고 네네. 예, 빠진 상태 봐서 색깔을 지금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역시 네. 세하 원장님. 네. 전문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염색은? 한 달 좀 넘으셨나요? 염색하신 지? 두 달. 두 달? 네. 두 달? 머리가 빨리 자라지는 않는데요? 네, 늦게 자라요. 그쵸? 네. 머리 빨리 자라는 분 아닌데? 평상시 네. 야한 생각 안 하나 봐요. 약간 금욕주의? 이게 약간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약간이에요, 약간. 네. 머리카락이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대요. 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좀 빨리 자란대요. 그래서 야한 생각을 하는 여자가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 그런 이제 썰이 있어요. 아. 와. 그렇구나. 와. 아이디어를 득템. 네, 머리 빨리 자라게 하고 싶으면 야한 생각을. 머리를 자주 감고. 왜냐면은 약간 진짜로 약간 근거 있어요. 머리 잘 감고 잘 헹궈내면 두피 건강해지니까 아무래도 두피가 건강해질 테니까. 네, 이제 거증 네. 위에는 다 바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색깔이 네. 잘 빠져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하시는 컬러는. 무리 없이 아주 예쁘게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 머리. 이제 뭐, 전에, 백설공주님 전에 탈색을 몇 번 하셨어요? 세 번. 세번 탈색한 머리 지금 탈색 들어갔는데 뭐 전혀 뭐 손상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 없네요. 예. 세하 헤어의 세하 원장님의 노하우가 아닐까. 저는 좋은 약재만 쓴답니다. 암기 같다 약간. 고객님의 모발을 위해서. 네. 원장님 지금 도포하시느라고 네. 바쁘신 건 알지만 네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네. 주세요. 이렇게 바쁠 때 얘기를 해야 그게 진심이라 네. 세하요. 네. 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저기 고객님들이 혹시라도 보시면 네.
이 영상을 보고 고객님이 와 저기에서 꼭 머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일단 혼자서 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혼자서 정성껏 해드리려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정성껏 시술을 하기 위해 혼자 1인 샵으로 지금 운영을 예약제로 하고 있고 요즘 유행이긴 해요. 네, 맞아요. 네, 1인 살롱 그 예약제 그리고 네. 완전히 고객님과 1대1로 네, 해서 예, 들어오셨을 때부터 고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네. 직접 시술하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컨셉인 네. 것 같아요. 우리 살롱이. 네, 그걸 이제 주 메리트로 삼아서 고객님들도 그렇게 그 점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케어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되게 네. 만족도도 높으시고 네. 그래서 맞아, 맞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 화이트 블론드의 옴브레 발레아주 네. 시술은 약간 어떤 식으로 들어가실 거죠? 여기 지금 블랙은 탈색을 안 하셨는데 여기는 어차피 예. 뿌리 쪽이 어둡게 하실 예. 거라 가지고 네. 루트 섀도우 느낌으로 갈 거라서 좋아요.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어둡게 갈 거라 네. 여기는 건들지 않고 살리려고 일부러 도포 탈색 도포를 안 했고 나와서 맞아요. 헹구고 나와서 네. 맞아 루트 섀도우로 이제 음영 자연스럽게 살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쉬 느낌으로 염색. 좋은 선택이세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시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고객님 두피 원래 이런 시술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고객님 두피를 좀 위해서 네. 이제 탈색 들어가고 뭐 여기 다 맞추려고 하면 여러 번 들어가야 되니까 두피가 많이 상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 다행히 옴브레 디자인은 두피 쪽의 질감이 좀 보여지는 게 좋다 보니 네. 이 블랙을 좀 살려서 여기를 좀 다운 시켜줘서 섀도우 느낌을 준 후에 연결하는 느낌이 굉장히 뭐 해외에서도 유행하는 디자인이고 아직은.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런 방식의 택하는 분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다 빼고 해요. 맞아요. 다 빼고 다시 톤다운을 시켜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네, 머리 손상 주고 다시 톤다운을 시키는 거는, 그쵸, 상식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냥 살리는 방식을 일부러. 택하시겠다. 네. 세아 원장님. 네. 굿! 아주 좋아요.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돼. 예. 네. 우리 지금 루트 쉐이딩 처리 하시고 계시네요. 네. 네. 두피 이제 두피를 블랙을 잘 살려서 연결하는 테크닉인 거죠? 네. 예. 약은 특별히 약을 타기 위한 어떤 조제 레시피 방식 뭐 이런 원장님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네네. 블랙 약간 좀 물감처럼 생각을 해요 염색약을 그래서 블랙을 채도를 흐리게 만드는 그쵸. 거죠 블랙으로 블랙 물감으로 회색 만들듯이 그럼요. 저도 이제 블랙 염색약을 그렇게 희석시켜서 쓰는 편인데 네. 원장님 이 약제는 이렇게... 어떻게 타신 거예요 그런 방식인가요? 네 산화제를 아, 예. 조금 양을 네. 기존에 쓰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왜냐하면 어두운 레벨은 색소량이 많기 때문에 네네. 산화제로 이제 농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네. 색소를 조금 옅게 만드는 거 그런 네. 방식으로 네 아주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좋은 방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두피 쪽 쉐이딩은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네. 예, 주제가 잘, 그 레시피가 잘 맞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이제 모선에 연결하는 염색약은 이제 어떤 약인가요? 지금은 이제 바탕색 밝게 예. 빼놓은 곳에다가 네. 이제 애쉬 느낌을 조금 색감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밝은 애쉬? 네네. 예. 밝은 애쉬를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약간 살짝 스모키한 느낌의 네네. 뭐 요즘으로 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더라? 요즘에 백금발 그쵸? 백금발 혹은 영어로는 뭐 스모키 베이지
예, 뭐 이런 느낌이죠. 많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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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이 되게 많긴 한데 옛날로 치면 약간은 코토리베이지? 코토리베이지?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거죠? 머시룸, 블론드.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지금 네. 그러면 파스텔톤의 애쉬 컬러를 네. 도포를 하시고 있고 두피 쪽은 네. 짙은 이제 블랙으로 네. 흐리게 저기 블랙을 좀 흐리게 만든 거죠. 하지만 네네. 블랙의 색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계선이 네네네.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한 그것도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밝은 색감의 애쉬를 내는 염색을 네. 바르면서 네. 아까 발랐던 루트 섀도우 어둡게 염색했던 부분을 경계선을 조금 네. 이런 식으로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약이 서로 잘 섞이게. 그쵸, 잘 섞이게끔 앵글선을 좀 해줘야지 경계선 부분이 얼룩이 네. 앉아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실제 컬러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해요. 네. 헤어 컬러리스트들이 이제 두 가지 약재, 뭐 세 가지 약재를 섞었을 때 그 두 가지 그 약이 경계선 부분에 딱 단절된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색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원하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들만 해요. 그럼요. 예, 네. 굉장히 전문가들만 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실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살롱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쉐이딩 처리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뭐 우리 미용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컬러 시장이 커진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정착이 잘 안 돼서 그쵸, 그쵸. 기술적으로 더 발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영상도 찍고 하는 거니까 네. 네. 한번 피디님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먼저 도포된데 색깔이 그렇죠? 경계선 부분 예, 약간 애쉬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다른 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죠? 말려서 보면 이제 백금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컬러를 맞추는 노하우를 저도 한번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공개하시는 예?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요즘 젊은 분들의 말로는 개꿀팁. 와.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한번 확대를 해서 워낙 이제 세아 원장님이 염색을 지금 잘 도포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손상이 된 머리는 굉장히 모발이 다공화되어 있어요. 공간이 많이 있는 거죠. 약을 도포하면 약을 수분 흡수를 엄청 빨리 해요. 그래서 도포가 어려워요. 그런데 도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포가 잘 됐는지 체크는 항상 습관적으로 열어보세요. 이 작업을 우리 의외로 잘 안 해요. 이렇게 열어서 안쪽이 건조한지 도포가 꼼꼼히 잘 됐는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이 안 되면 얼룩이 보여요. 얼룩이 보이고 지금 이제 요런 거 지금 세 원장님이 또 작업을 다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가로에 탈색 많이 하면 가로에 미세한 얼룩들이 있는데 그 얼룩들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 요런 작업이에요. 이렇게 지금 선을 어둡게 로우 라이트를 사이사이에 넣어 주셨죠. 요것만으로 요게 이제 어떤 질감의 역할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컬을 만들었을 때 더 예쁜 이렇게 끝에까지 예쁘게 표현되는 디자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 앞쪽을 먼저 작업을 하신 것 같고 뒤쪽에는 이제 전체 다 도포를 하고 나서 선을 넣으실 것 같아요. 뒤쪽은 앞쪽이 좀 더 중요하니까 앞쪽 먼저 이제 좀 더 짙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이제 밝은 애쉬 바탕에 네. 이제 어두운 네. 아까 루트 섀도우 했던 그 색깔이랑 같은 동일한 네. 그 컬러로 네. 포인트 느낌 이제 포인트 느낌 주려고 네. 어둡게 이제 가닥가닥 포인트 위빙 느낌 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고객님이 네. 발레아주 느낌을 원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보여주신 사진으로는 약간
그냥 아주 밝은 애쉬가 아니고 약간 질감이 들어간 어두운 질감들이 살짝 들어가고 네.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전체적인 밝은 바탕에서 네. 어두운 느낌이 이제 살짝씩 보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지금 조금씩 밀링 예. 작업을 하이라이트 작업을 어둡게 예. 넣고 있어요. 좋아요. 네네. 얼마나 남았죠? 이제 다 들어갔나요? 거진 다 끝나가요. 그 작업만 끝나면 네. 그럼 약간 포인트 컬러가 어두워지는 것만 보면 나머지는 좀 애쉬는 컬러 표현이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포인트만 보고 네네. 바로 헹구면 예, 샴푸 하시고 작업이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작업이 있나요? 만약에 이제 색감 테스트를 봐서 네. 필요할 것 같으면 안에서 이제 애쉬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약간 토닝 처리 네 토닝 처리 토닝 처리 개념으로 네 애쉬를 조금 더 넣는 방법도 있고 덜 나왔을 때 네 덜 나왔을 약간 때 약간 애쉬 느낌이 좀 덜하다 네네. 그럼 샴푸실에서 토닝으로 살짝 색깔을 더 넣어준다 네네네. 이런 개념이신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뭐 제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좀 더 더해 보자면 네 만약에 이렇게 컬러 넣고 네네. 토닝 작업을 또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지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아~ 네, 유지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역시 꿀팁. 그렇죠. 색이 색을 두 번째 들어 만약에 토닝하고 염색을 해도 염색약이 토닝 처리한 색을 밀어 넣고 모발 안쪽으로 만약에 염색을 하고 토닝 처리를 하면 네네. 토닝 처리를 한 염색약이 지금 들어간 염색약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예, 그 모피질 안쪽에 모수질에 가깝게 색소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색이 덜 빠지는 거죠. 이중으로 안 차게 되는 그쵸. 거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뭐 요즘 이슈는 뭐 워낙 이제 컬러가 밝아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할 파스텔 톤을 연출하려면 탈색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고객님 입장에서는 유지력이 높았으면 좋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한 인재세요. 감사합니다. 세하 헤어의 세하 원장님. 네 고객님들이 원하는 컬러를 네. 잘 시술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러기 위해서 기초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제 거친 색감이 네. 나온 것 같아서 네. 이제 마지막에 바른 부분만 조금 다운되면은 네네. 네 이제 샴푸실로 가셔도 되실 네. 것 같거든요. 네, 좋은데요? 네. 여기는 네 이런 데는 뭐... 따로 처리를 살짝 갈색이 좀 조명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좋네요. 예. 기대되는데요? 되게 기대돼요. 이쁘게 잘 색깔, 나오실 예. 것 같아요. 백소공주님이 또 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자극도 없이 두피 자극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탈색도 안 했지, 두피 쪽을. 그런데다가 약도 순한 약을 만들었었지. 그럼요. 예, 자극이 지금 이 상태가 자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작업하는 동안에 냄새가 좀 났나요? 응.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네. 마스크 성능이 좋다. 냄새가 안 났대. 네. 냄새가 안 나는 게 맞아요. 마스크를 안 썼어도 사실은 냄새가 네. 안 나는 게. 왜냐면 조제를 잘했으니까. 조제를 잘했으니까. 맞아요. 알칼리제가 적게 들어가 있는 적게 약을.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약간 약산성이나 중성의 염색약으로 좀 만들어 썼으니까. 냄새가 맞아요. 하나제 양을 많이 넣어서 예. 결과만 우리 이렇게 떠들었는데 결과가 안 좋아 토너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럼 뭐 오늘 말짱 꽝된 거지 뭐 오늘 이렇게 시술한 거 아니요 저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 사실 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농담을 하는 거죠 아 역시 밀당을 예. 하시네요 예, 엄청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네 어때 컬러는? 잘 나오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잠깐 제 손 좀 출연을 시키겠습니다. 오, 예, 오, 우와, 예, 오, 예.
되게 고민하셨죠. 예. 색깔은 보시면 지금 어둡고 밝은 지금 표현이 엄청 잘 나오셨고, 지금 이제 헹궈내고 색깔은 되게 엄청 잘 나오셨는데, 색상 유지력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너 작업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컬러 충전 한 번 더 애쉬 계열로 해드릴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토닝 약은 어떤 약 쓰실까요? 아까 이제 어둡게 했었던 루트 섀도우 발랐던 약에, 네, 아, 남은 약? 네, 그쵸. 남은 약에 이제 샴푸를 동량으로, 얼마나? 아, 동량으로? 네, 남아있는 약재만큼 샴푸를 짜고, 네. 그리고 물도 똑같이, 네. 많이 말고. 사실 토닝은, 네, 약간 감각적으로, 네, 네, 약을 타도 괜찮죠? 왜냐면은 이제 눈으로 봐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네. 물론 이제 그 레시피가, 네네, 정해진 레시피가 저울로 재야 되는 레시피가 있지만.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네네네. 남아있는 약. 그쵸. 남아있는 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네. 그냥 버려지면 지구가 아파요. 안 그래도 요즘 지구 많이 아픈데. 역시. 저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약을 타봐요. 그럼요. 그쵸. 지구도 아프고. 환경을 생각하는. 예. 직원이 많은 사람 같으면 원장님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약을 많이 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낄 수 있게.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남아있는 약재로 토너를 샴푸랑 물이랑. 그쪽에 들어갔던 약? 네. 블랙. 동량으로. 네. 그쵸. 이렇게 타서. 이 작업은 이제 색을 더 넣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색의 유지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니까. 네. 시간은 뭐 되게 짧게 들어가겠네요. 네. 그쵸? 오래 두실 필요는, 네, 없고. 그렇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부드럽게 마사지 하신, 네, 다음에 헹궈내시면 되세요. 앞에 들어간 염색약을 모피질 안쪽으로 깊이 넣는 작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부드럽게 마사지만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헹궈내주시면 되세요. 이제 뭐 도기가 까매서 사실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얼핏 보이는 색깔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젖어 있는 상태가 저 정도면, 네, 지금 말려서 드라이하고 하면 아마 말렸을 때 보면은 색깔은 아무래도 더 이쁘시죠. 네, 스타일링까지 하면 아주, 네, 뭐 우리 백설공주님은 울지 않을까. 은발공주님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인생 컬러예요. 멘트 제가 정해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하기만 해봐. 본인이 창의적으로 멘트해요. 고객님 비웃으시죠? 뭐 인생 맛, 뭐 인생 염색 맛집이 뭐 이런 얘기 하기 없지. 주변에다가 난 성낼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없지. 이건 다 내가 지금 한 거니까. 그거 똑같이 하면 대사 같잖아. 네. 색깔이,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색깔. 선생님, 원장님 대단하신데요? 어. 어려운 게, 네, 지금 이렇게, 여기 색 표현은 보통 다 하시는 표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색 표현은 보통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빼지 않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는 거는 못 하는 테크닉이에요. 네. 보통, 아까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 여기를 빼. 탈색 다 해. 손님 따가워 죽어. 예. 네. 손님 따가워서 막 죽어요. 뭐 한두 번 들어갈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죠.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그라데이션도 나오지 않고. 네. 두피는 손상되고. 며칠 있다 떡비듬 나오고. 네. 예, 손님 울고.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네. 이렇게, 와, 이거는 뭐. 컬러 맛집 맞네. 인정. 네. 제가 원장님이 한번 잡아서 카메라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떤 이런 질감들을. 저도 제가 이게 딱 보여주고, 와, 이거는 이런 느낌이 지금 실제 미세하게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원장님? 네. 아까 선 넣으신 게 너무 잘하신 게, 네, 이런 느낌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이게 그냥, 그쵸? 네, 네. 이런 걸 노린 거죠? 그럼요. 그쵸. 그래야지 이제 컬 만들었을 때 예쁘고, 네. 저 이제 짙은 선이
오래 유지되니까 네. 컬러의 유지력도 더 높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예, 멋지세요. 이제 스타일링 더 예쁘게 아름답게 네. 좀 변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건 뭐 너무 예뻐요. 제가 고객님이 이제 원장님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받았어요. 네. 제가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려고.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델 우리 고객님이 사실은 아직 못 봤어요. 자기 머리를 우리가 계속 떠드는 것만 들었어. 어, 예뻐,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뭐 실망할 수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주주주주주. 어, 약간 표정이. 이거 봐, 감동의 눈물이. 감동, 아까 내가 얘기했지, 샴푸할 때 물 거라고. 그치, 눈물이. 자, 카메라 잠깐만 컷해주세요. 눈 좀 찌르고. 눈물 나게. 어때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쵸? 예. 정말 잘 나왔어요. 보내주신 사진 한번 볼게요. 그쵸? 네. 요, 요거였어요, 요거. 네. 요 사진이었는데, 야, 이건 뭐.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가닥가닥 표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보다도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그게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세아 원장님. 세아 원장님, 대박이야. 와. 네. 어, 샴푸하면서 제가 시킨 멘트 있잖아요. 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게요. 정말 염색 맛집 맞네요. 또 뭐 있었죠? 컬러 작인. 내가, 야, 내가 다 있어. 야, 내가 다 있어. 우리 유튜브, 영상, 네. 그, 맛, 그 아름다울 미자 네. 예, 미슐랭 맛집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사실은 네. 갑작스럽게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네. 예. 첫 촬영이에요. 네, 아직 이제 그쵸, 오픈하기 전에 이제 컨텐츠를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네. 첫 촬영이에요. 어떠셨나요? 사실 첫 촬영에 제가 저희 매장에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를 제가 대표님의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촬영도 너무 즐겁고 저도 영광이에요. 저도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는 예상 안 했어요. 아. 사실은 예, 사실은 네네. 뭐 일부도 편집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현장감 있게 바로 시술하고 하는 거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고 네. 또 뭐 예약 엄청 밀려 있잖아요. 아까 전화 뭐 엄청 오더만.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작업이 좀 잘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이제 고객님 이후에도 막 계속 밀려 있는데 시간은 좀 이제 급 이렇게 좀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네.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때 한마디 해줘야죠, 백설공주가.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해줘야지. 저도 그래요. 네. 우리 고객님 제가 이제 작년 이렇게 장난스럽게 백설공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더 장난스럽게 멘트를 좀 하긴 했어요. 기분 나쁘진 않았죠? 네. 네. 자, 욕하셔도 머리. 돼요. 뒤에서 욕하기 없기. 와, 씨, 그놈 말 되게 많더라. 뭐 이런 거 하기 없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설공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